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벌써 꺽지낚시 여행 2일차가 됐네요. 보니까 저녁 타이밍에 제가 일부러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더우니까 꺽지들이 반응이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타이밍에 제가 노려볼 거고요. 오늘 꺽지 탐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낚시 바로 진행해 볼게요. 1위. 야, 시작하자마자 껍질 한 마리 바로. 야, 이 포인트 괜찮은데요? 와, 이거. 오, 사이즈 좋은 꺽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우와. 오, 사이즈가 꽤 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촬영 중이어가지고, 네, 동영상 찍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꺽지 한 마리. 와, 여러분들, 양세초 쏘가리가 올랐습니다. 쏘가리. 이야, 쏘가리네요. 이쁜 쏘가리에요. 와, 여기는 무슨 넣으면 잡히고, 넣으면 잡히고 하냐? 신기합니다. 쏘가리입니다. 역시, 물고기는 해가 없을 때, 이때 잡아야 됩니다. 와, 쏘가리가 나오네요. 바로 저녁 때니까. 와, 바닥이 너무 미끄럽다. 야, 진짜 조심합시다. 여기 이렇게 돌다리가 쫙 있어요. 여기가 딱 좋은 포인트입니다. 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야, 돌 좋다. 조심해서. 이야, 바로 앞에서 꺽지 한 마리 더. 오, 있다! 와, 와, 쏘가리 한 마리. 네. 아, 제가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네네. 자, 쏘가리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껍질 한 마리 더. 껍질입니다. 수고하세요. 자, 장소를 이동해서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꺽지 잡았어요. 네. 네네. 작네요, 여기는. 네. 뭐 잡으세요? 내가. 네. 괜찮으시면 그 유튜브 찍는데. 네, 얼굴만. 아, 네네네. 이거. 네.
두 마리를 지금 했어요, 지금. 어, 지금 바로 두 마리 네, 잡으신 거예요? 네, 네. 와, 신기하다. 아, 빠가사리 어, 잡으신 거예요? 빠가사리 잡았어요. 와, 신기하다. 네. 여기, 요런 틈에다가. 틈에다가. 와. 내가 어저께 와서 남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별 잡더라고요. 나는 어저께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오늘 다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어, 여기 끝.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이제. 끝에 한 번만. 아, 이렇게 바늘 이렇게 짧게 바늘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늘을 어저께 네. 좀 길게 했더니 안 돼. 이렇게 짧게 해요. 아. 짧아야 돼, 보니까. 와, 신기하다. 어떻게 한 마리는 못 잡는데 오늘 지금 하자마자 바늘을, 아, 내가 바늘을 잘못됐나 네. 하고 네네. 바늘을 바꿔 꼈어요. 네네. 아, 이렇게 지름이 껴셔가지고 짧게 해봤더니 네. 네. 아, 이 아줌마 아래 어저께 빠졌거든요. 이렇게 아, 아, 계속 나오는데 네네. 줄이 짧아야 돼. 아. 네, 줄이 짧아야 돼. 이렇게 껴서 하면은 그리고 구멍을 잘 찾아야 돼. 어, 어디, 어디 지금 봐세요? 아, 진짜요? 물에 들어가세요? 의도에 또 들어가서 잡아요. 껍질 속을 응닭 쪼가리 푸는 게 아 그러네요. 바위가 너무 좋아가지고 쪼가리 이쪽으로 없고 이쪽으로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저기까지 저 다리까지 내려가야 돼가지고 어디 연봉 연봉산이요? 네, 네. 쪼가리 포인트 연봉 아 진짜요? 네. 아 네. 한번 갔다 오고 연봉산이 밑에 따뜻으로 쪼가리 포인트 아 다 쪼가리가 나오는구나.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고생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리 하나 건너 돌다리 하나 건넜는데 오늘 분량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 저번에 왔을 때 그 맨 꼭대기에서 진짜 2시간 한 3시간 정도 돌아다녔는데 한 두세 마리 잡았는데 오늘은 그냥 돌다리 하나 건넜더니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우와. 저희가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물어보니까 뭐 쏘가리도 많고 껍지도 많고 뭐 장어, 빠가사리 이런 거 구멍낚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구경하다 왔는데 와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야, 이게 원래 홍천에 이런 돌다리가 없었어요. 돌다리가 추가되고 나가지고 야 이게 황금어장이 된 것 같습니다. 황금어장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일단 또 다음 돌다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돌다리 이제 좀 해가 지고 있어요. 이거 좀 다양한 포인트를 이제 구석구석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저녁 때만 이렇게 엄청 물어주니까 저녁 포인트를 노리다 보니까 많이는 못 돌아다닙니다. 다음 돌다리 건너고 시간이 되면은 다음 돌다리까지 우리가 가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돌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거 되게 꿀잼인데요 여러분들. 아 재밌네 이거. 야 갑니다. 야 기대된다. 또 잡힐까? 아까 그 돌다리가 유독 포인트가 좋긴 했어요. 맞죠?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훑어봐야 돼요. 야 바로 벌어졌습니다. 바로 조금 깊은 데가 있었는데 바로 꺽지가 올라와주네요. 와 너무 좋다. 사이즈도 요즘도 꺽지면 괜찮은 꺽지네요. 우와 깍지 꼭지가 왜 손바닥만 합니까? 야, 야 이거 뭐? 진짜 오늘 진짜 완전 큰 거 잡았다. 야, 힘도 진짜 대박이었어. 몇 센치짜리야? 한 20cm 돼 보이는데요?
야, 대박이다, 대박. 지금 꺽지가 어디서 입지를 하냐면 여기 돌 다리 있죠? 어, 요 라인에서 물어지고 있어요. 지금 돌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여기 이 안쪽에 있더라고요. 여기. 자, 역시 예상한 대로 꺽지가 나와주네요. 와, 꺽지입니다. 오, 히트! 와. 야. 좋다, 좋다. 꺽지 막 나옵니다. 던지면 나옵니다. 던지면 나. 이야. 오, 히트. 와, 한 마리 더. 자. 자, 꺽지 한 마리 더 잡혔습니다. 와. 여러분들, 뭐 제가 물고기를 계속 살려주고 있어서 얼마나 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 많이 잡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니 웜이 여기 보면은 한 번도 안 터졌는데 찢어질 때까지 잡았어요. 찢어질 때 거 여기 보이죠? 여기 웜이 찢어질 때까지. 지금 몸이 노덜노덜해요. 야, 진짜 몸 하나로 진짜 몇 마리 잡는 건지 모르겠는데. 야, 몸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진짜 애들이 물어주네요. 아, 문어 엄청 물었다. 이게 안 잡힌 것도 있어요. 좀 작거나 그런 애들은 그냥 바늘을 못 물고 원만 물거든요. 그런 애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뭐 아쉬운 김에 여기 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아, 좀 가뭄입니다. 좀 비 좀 왔으면 좋겠어요. 비 좀 왔으면 좋겠고, 여기 좀 깊은 데는 뭐 포인트가 될 만한 곳이 있나 좀 훑어보러 좀 왔습니다. 왜냐면 저기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이 조금씩 사라질 거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